안녕하십니까. 혁신 셰프 온라인 지정 신청을 위한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저는 혁신 조달과의 백주현 지원관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업체분들께서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라고 해서 온라인 동영상 가이드를 제작을 해봤고요. 요 가이드 내용은 혁신 장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지정 신청 업체 매뉴얼에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들은 업체 매뉴얼 참고로 보시되 오늘 동영상 보시면서도 최대한 지원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혁신장터라고 해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요거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저희가 테스트 서버여가지고 요거 앞에 배너는 다를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실 겁니다. 일단 업체가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혁신제품 지정 쪽에서 지정 공고를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지정 신청 공고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공고 목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고 목록 중에서 현재 신청 가능한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현재 신청이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식으로 신청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제목을 버튼 누르시면은 공고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중요하신 거는 요 공고 아니라고 되어 있는 거를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정확하게 어떤 제도, 혁신 제품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자격 조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방법, 절차, 뭐 요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공고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 신청 매뉴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요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공고 내용까지 다 확인하시고 신청이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보셨던 화면에서 신청 버튼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혁신장터 내에서 공고 확인하시고 자격 조건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사전 절차 밟아주셔서 지정 신청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사전에 하셔야 되는 것들은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라고 해서 조달청 이용을 할수 있도록 업체 등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업체 등록된 이후에는 물품 식별번호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그 제품들을 관리하는 번호 체계에 맞게끔 신청하시려는 제품의 번호를 부여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이후에는 지정 신청하셔서 심사 보셔서 합격하는 이런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혁신장터도 그렇고 나라장터도 그렇고 조달청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려면은 먼저 조달청에 업체 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업체 등록은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나라장터 사이트는 뭐 포털 사이트에서 나라장터라고 검색하셔도 검색이 되실 거고요. 요거 주소 www.gtob.go.kr 입력하시고 들어가셔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신규 이용자 등록 부분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서 조달 업체 이용자 등록 버튼을 눌러서 업체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요거 진행하시면서 궁금증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1588-0800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조달 업체까지 등록이 다 되셨다고 하시면은 이제 다음 절차는 물품 식별번호라는 번호를 부여를 받으셔야 됩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물품 식별번호라는 거는 조달청에서 물품마다 다 번호 체계에 맞게끔 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하시려는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기준하는 번호 체계에 맞게 번호를 받으셔야 조달청에서 한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품 식별번호라는 것도 먼저 부여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달청 상품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상품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식별번호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여기 품목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거나 목록화 요청 쪽에서 품목 등록을 눌러서 품목 등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요거 과정에서 잘 모르시겠다, 궁금하시다는 점이 생기시면은
이런 식으로 등록 방법 매뉴얼 등록된 거 확인하시고, 확인을 해주시고,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 하단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사전 절차 중에 조달청 경제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나 물품 식별번호를 부여받는 과정들은 혁신조달과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 각자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 절차들은 조달청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모든 업체가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궁금한 내용들이 생긴다면 혁신조달과가 아닌 아까도 말씀드린 각 연락처에 연락을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서 물품 식별번호를 받으실 때 유의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세부 물품 번호라는 게 제조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식별번호 부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입찰 참가 자격, 그러니까 업체 등록을 하실 때 보는 회사는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해서 특정 품목, 그러니까 뭐 세탁기면 세탁기, 냉장고면 냉장고 이런 것들을 제조한다라고 신청을 하셔야지 제조 직위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뭐 냉장고를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제조사로 등록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제서야 식별번호 부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품 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라면 제조 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는 점들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혁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하시려는 제품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의 제품명으로 묶어줘야지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를테면 선생님께서 신청하시려는 제품이 공기정화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공기청정기라는 것도 필요하고, 센서도 필요하고, 뭐, 공기 순환기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야지만, 이 혁신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물품 식별번호를 받으실 때,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센서, 이런 식으로 각각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혁신제품을 신청을 하시려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조달청에서는 융복합 품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융복합 품명으로 받게 되면은 공기청정기, 뭐 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기정화 시스템이다라는 제품군 안에 구성품으로는 공기청정기가 있고 센서가 있고 환풍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물품 식별번호를 등록을 할때 비고 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조달청 혁신제품 신청용이다라고 해주시면은 요거 관련 담당자분께서 관리를 하실 거고요. 요런 식으로 융복합 품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생기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융복합 상품 구매 담당관실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식별번호를 부여를 받게 되신다고 하시면은 부여를 받으신 식별번호를 가지고 저희 시제품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업체분들께서 나는 이미 혁신제품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받은 제품 식별번호를 활용을 하셔서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굳이 번호를 새로 또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받으실 수도 없으실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품 식별번호 부여를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물품 식별번호 부여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한 3주 정도는 기본으로 소요가 된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어서 저희 쪽에 혁신제품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식별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업체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식별번호가 없이도 신청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신청은 열어놨습니다. 다만 신청은 가능한데 만약에 해당 업체가 혁신성 평가에서 통과를 해서 이제 추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쪽에 제출을 할 때까지 물품 식별번호를 반드시 다 정상적으로 받아 오셔야 되십니다. 기본적으로 지정 신청을 하시고 혁신성 결과 나올 때까지는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식별번호가 없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요 방법에 맞게 일단 신청을 하시되 신청을 하신 즉시 바로 물품 식별번호 부여를 받는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추가 서류 제출을 하시고 지정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거니까요. 요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아래 연락처들은 여기 나와 있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은 요 부분들에 대해서 연락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별번호까지 해서 사전 신청 절차를 다 완료하셨으면은 이제 드디어 지정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혁신장터 사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ppi.g2b.go.kr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아까 2차 참가 자격 등록을 하시면서 공인인증서를 부여를 받게 되실 텐데 그 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십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최초 이용 방문 시에는 이용약관 동의가 나올 거고요. 요거는 동의해서 넘겨주시면 되십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요. 요 화면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지정 신청에서 여기 공고 목록 들어가셔서 공고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라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된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 공고라고 하면 여기 신청 버튼이 보일 거고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전의 신청 이력들이 조회가 될 겁니다. 혹시라도 업체가 그 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를 잘 모르고 계시거나 혹은 뭐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오래전에 신청을 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을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전 신청 내역들을 이게 조회가 되게끔 했고요. 요런 것들은 신청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신청 버튼 누르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앞서 나오는 요거 실내 서약서랑 정보 공개 동의서는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십니다. 신청서 등록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기업 신청 정보라고 해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담당자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요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런 내용들은 나라장터에서 수정하시면 되십니다. 아까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하는 그 메뉴 보여드렸는데요. 요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나의 나라장터 정보 수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시면은 혁신장터에 있는 이런 정보들도 자동으로 변동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서 수정하셔서 다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저희가 뭐 보안 요청이 됐다라면 보안 요청이 됐다라든지 뭐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들 문자나 혹은 뭐 연락이 갈때 여기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이나 저희가 휴대폰 전화로 연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사업 담당자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가 잘 돼야 되고요. 만약에 담당자를 바꾸실 수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 기재되어 있으신 분이 연락 받으시면은 실제 사업 담당자분께 전달을 잘 해주셔야지만 원활하게 지정 신청 그리고 이후 절차들을 진행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구개발 조직이나 뭐 기술 인력수, 사업 영역 이런 것들은 업체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사업 영역 같은 경우에도 잘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매출은 업체가 해당 연에 판매한 모든 업체의 매출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신청하는 제품에 대한 매출을 기재하는 부분은 여기 나중에 신청 제품의 매출액 부분에 따로 나오니까요. 이 부분은 업체가 그 기간 동안 일궈낸 모든 매출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은 이제 최근 3개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합이 알아서 계산이 되겠고요. 이어서 혁신 제안 요약 부분입니다. 혁신명 부분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요 혁신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제품이 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쭉 계속 끝까지 따라갈 타이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명 부분을 정확하게 잘 기재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다른 뭐 수요기관이 보거나 혹은
그 누군가의 이용자가 볼때 명확하게 이해가 잘될수 있으므로 혹시명은 자세하게 잘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 분야를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신청 분야는 공고의 내용에 맞게끔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분야는 이렇게 뭐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간혹 업체분들께서 신청 분야에 대해서 뭐내 제품은 어떤 제품인데 분야를 어디로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담당자들이 선생님 제품은 어느 분야에 신청을 하시라고 딱히 안내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분들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심사위원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선생님은 어느 제품으로 가셔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업체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상품 분류번호라고 해서 물품 식별번호를 입력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단일 협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고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올라가서 있는 공고서의 3페이지 쪽에 보시면은 신청 자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단독 참여라고 하는 부분, 그 협업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단독 참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과 제조 설비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신청을 할 때를 의미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할 때도 뭐 제조 설비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군에 대해서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도 가능하실 거고, 제조 물품으로 그 등록이 되셨기 때문에 물품 식별번호까지도 부여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자격 조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특허나 실용신안, 이라고 저희가 기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 참여라고 해서 식별번호를 본인이 부여를 받고, 그리고 특허도 본인 걸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는 협업체입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창업기업이나 뭐 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곳들이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설비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업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진기업이라는 거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시고 해당 제품에 대해 적용된 특허나 실용신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혁신 제품을 지정 신청을 할때 주체가 돼서 저희한테 신청서도 작성을 하시게 되시고, 신청 제품의 뭐 제조 및 조달 납품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추진 기업,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부터 외주를 받아서 단순 제조 설비를 하는 곳이고요. 참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쪽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시고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실 때 해당 그 추진기업이 신청하려는 품목으로 제조물품 직위를 받으셔서 입찰 참가를 하시고 나서 물품 식별번호까지 부여를 다 받으셔야지만 저희가 협업체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추진기업,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다른 제조 설비를 하고 있는 그 공장에다가 단순 제조 설비를 제조를 의뢰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가능한 방법이고, 업체분들이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신청의 주체는 추진기업이 됩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을 저희는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추진기업이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한다든지 후에 나중에 지정이 되고 나서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도 다 추진기업 이름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참여기업은 정말 단순 제조만 저희는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업체를 구성을 하시거나 혹은 단독 참여로 구성을 하시는 형태로 해서 식별번호를 부여를 받으셔야 되시고, 이렇게 부여를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상품 분류번호 쪽에 나는 단일 기업이다 아니면 협업기업이다를 선택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서 조회를 하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본인이 단일인 경우라면은 본인 회사 명으로 이미 식별번호를 부여를 받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 버튼을 누르면은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이렇게 식별번호가 나올 건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디로는 18번 부여를 받은 게 없어서 저는 이렇게 협업으로 신청을 하겠고요. 협업을 하게 되면은 그 같이 제조를 맡긴 회사가 이미 2차 참가 자격 등록도 하고 18번은 또 부여받을 거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자, 그 공장,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는 그 공장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식별번호 입력을 하시고 식별명까지는 입력 안 하시고 그냥 식별번호까지만 입력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식별번호를 부여를 안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온라인 지정 신청서 매뉴얼에 18쪽에 보시면은 부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코드 검색창에 사업자번호에 999 이거를 적어주시고 식별번호도 요거를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누르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번호 부분에 999-211-1199 입력해 주시고, 식별 번호라는 2319754.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은, 뭐가 하나가 조회가 되실 거고요. 요걸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거 신청 선택 버튼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저야 뭐 지금 식별 번호를 이렇게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만 검색하고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식별 번호 다수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물품 식별번호로 검색을 하실 때 이렇게 8자리 다 검색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뭐 2, 3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앞에 식별번호가 2, 3으로 시작되는 모든 식별번호들이 다 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누르셔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입력된 식별번호는 이런 식으로 등록된 상품 식별번호라고 해서 표현도 될 거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셔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품의 품목 유형은 이제 업체에서 판단해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적용 기술 같은 경우에도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만든 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든 산업분류표라고 따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양식 따라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맞게끔 본인 제품에 맞는 분류 검색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혁신 개요, 뭐 활동 분야, 예상 수요 기간 이런 것들은 업체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제 신청 제품의 매출액 부분은 여기 아까 위에 업체의 해당 연도 전체 매출 규모 적으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신청하려는 제품 요거 같은 경우는 식별번호 2319-7254라는 제품에 대한 매출액만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셔도 되시고요.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적어서 넘어가 주시면 되십니다. 그 밑에는 이제 해당 품목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요거 특허 및 실용신안 부분은 지금 입력이 안 되게끔 이제 막아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밑에 부분에 특허 검증 부분 통해서만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라 요건 잠깐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뭐 특허 이전이나 상표 기타 부분 있으시면은 요거 뭐 숫자는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하시려면은 여기 이렇게 특허 번호를 검증을 받으시고 해당 파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셔야지만 입력이 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업체가 가지고 계신 특허가 이렇게 12-3456789라고 하면은 요 등록번호 부분에는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특수문자는 다 제외하고 12-3456789 이런 식으로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특허 권리권자에는 특허증에 권리권자 이런 건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권자 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누르시고 검증 버튼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허증이 등록이 되어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이 되고 나서는 해당 특허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설명 나와 있듯이 특허증, 등록 원부, 등록 공보를 모두 압축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허증 공보, 뭐, 등 원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에 맞게끔 이제 압축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압축 파일이 만약에 이게 잘다
뭐 등록 공부 원부 증 이렇게 잘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특허 번호 입력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파일 업로드로 등록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업체가 지금 저와 같이 특허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시려면은 검증이 되고 나서야지 이제 검증 또 추가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또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누르시고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확인이 되었습니다가 나올 거고요. 파일 업로드도 마찬가지로 또 해주시면 되십니다. 압축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이 다 되셔야지만 되고요. 만약에 특허는 저처럼 검증을 두 건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건만 올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에러 메시지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검증된 특허 개수가 두 개다라고 하면 첨부 파일은 딱두 개만 올려주시고 만약에 검증을 한 개만 했다 그러면은 파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되어 있으시되 이렇게 파일은 모두 압축한 형태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두 건이 되면은 여기에도 이제 자동적으로 두 건이라고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등록하시려는 특허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약정서를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 양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 그 공고에 여기 구매 공고 여기 들어가실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별첨 3에 보면 약정서 양식이 별도로 따로 있고요. 약정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특허는 어느 누구한테 이제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약정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걸 그 깜빡하시는 게 여기 인감증명서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그 신청 업체에 대한 그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되지만 특허권자 이거를 이 약정을 해주는 특허권 공동권리권자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허권자상 사람 그 권리권자가 개인이다라고 하면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이 특허권리권자의 그 사람 그 주체가 업체다 그러면 업체의 인감증명서까지 만약에 그래서 공동권리자가 두 명이다라고 하면은 인감증명서도 신청 업체 거 그리고 뭐 공동권리권자 거 해서 총두 개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뭐 3명, 4명이다. 그러면 인감증명서도 마찬가지로 3개, 4개. 요런 식으로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R&D 뭐 지원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여기 회 색깔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없음. 요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기술 완성도 TRL 단계는 요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TR을 내가 8단계다라고 하면 현장 적용도 되고 실증 보고서까지 있는 상태여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맞는 TR 단계 선택해서 해주면 되시고 유사 기술 현황도 보시고 맞는 것들 눌러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는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해드리는 범위는 임시허가 또는 실증 특례까지만 인정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업체가 신청하려는 제품으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제품이다라고 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련된 서류 모두를 다 저희한테 파일 업로드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규정에 보시면은 규제 샌드박스인 경우에는 혁신성 평가 면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하려는 제품이 임시허가나 뭐 실증 특례로 규제 샌드 이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그 증빙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해당 사항 없으시면은 안 보내, 그 유비 뭐 등록을 안 하셔도 되십니다. 다음으로는 제안서와 규격서 부분입니다. 제안서와 규격서 양식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약정서에 있었던 그 공고에 보시면은 제안서랑 규격서 양식이 다 나와 있고요. 요것들 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안서나 규격서는 심사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요런 것들을 기반으로 평가위원분들이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많고 작성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요거는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또 제안서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요거 보면은 혁신제안 요약이라고 요거 뭐 혁신명이라든지 분야라든지 뭐 개요, 매출액 요런 것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요 혁신 시제품 지정 신청서에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하신 내용이랑 여기 한글에 작성된 거랑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요 부분 업체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저희한테 이제 특허를 두 건을 제시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특허 이렇게 두건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그 제안서 4-5 적용 기술에 적용된 지식 재산권 요거 기재를 해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빈 양식으로 제안서 16페이지 보시면은 적용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특허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다 작성을 해주시고 중요한 게 만약에 저희한테 특허를 한 개만 제출을 하셨다라고 하면 적용 기술은 요거 특허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하나만 적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적용 특허를 3개를 내셨다. 그럼 이 적용 기술이라는 거는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핵심 기술이 있고 부가 기술 기능을 하는 특허들이 따로따로 있을 건데 그런 것들 각각 잘 맞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제안서가 다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제안서 부분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규격서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다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은 협업 관련 서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만약에 아까 그 저희가 공고에서 보시면은 그 단일이다, 협업이다, 아까 요거 식별번호 조회하는 요 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업체가 나는 이 신청 제품을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단독으로 다 제조까지 다 한다라고 하면은 협업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 주시면 되시는데 만약에 난 기술력만 가지고 있고 특정 다른 제조업체한테 이 제조를 맡기고 의뢰하고 있다 해서 아니 요거 협업해서 이제 다른 사업자 번호 뭐 식별번호를 조회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는 경우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협업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요거 협업 관련 서류도 요거 협업 승인 신청서 요런 거 작성해줘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성능 비교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술 성능 비교표는 기존에 조달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에 한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서류로서 만약에 지금 신청하는 제품이랑 동일 세부 품명,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군으로 이미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되셨거나 혹은 마스나 다수공급자처럼 마스나 그 우수조달 무품 계약 등처럼 이미 조달 시장에 계약건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첨부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요거에서 설명 나온 것처럼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는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됐거나 뭐 다수공급자 계약, 우수조달 무품으로 계약된 경우에만 한정돼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업체가 단순히 뭐 2차를에서 해당 물품으로 이제 계약을 해놨다고 하면은 그건 저희가 보는 기존 지정, 뭐 기존 계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 기술 성능 비교표도 마찬가지로 여기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양식은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걸 보내주실 때 저희한테 이 기술 성능 비교표도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계약했을 때도 규격서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규격서를 같이 압축해서 저희한테 파일 업로드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요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입력하신 게 모두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다 입력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임시저장 또는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 임시저장은 그말 그대로 지금 제출을 하진 않느나 일단은 지금까지 입력한 것들은 저장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 임시 저장도 그렇고 제출도 그렇고 만약에 업체에서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는 것들을 입력을 안 하시거나 제출을 안 하시면은
에러가 뜨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별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필수 값인데, 만약에 제가 규격서를 안낸 상태에서 임시 저장을 한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규격서는 필수 항목이니 넣어달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이런 식으로 규격서를 다 넣어주셔야지 임시 저장이 됩니다. 뭐 협업이나 기술 성능 비교표, 뭐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들처럼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뭐 입력이 안 돼도 제출이나 뭐 임시 저장은 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임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임시 저장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일단 임시 저장을 먼저 한번 해보고 이따가 제출하는 거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임시 저장 누르시면은 이렇게 임시 저장이 되고요. 등록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꼭 떠야지만 되는 거니까요. 요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시 저장된 건은 나중에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후에 이렇게 혁신장터 나중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거 메뉴 중에 지정 신청 조회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정 신청 조회를 가보시면은 이렇게 임시 저장된 건이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혁신 제품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사업 진행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버튼 누르셔도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요거 확인하시고, 지금 저희가 임시 저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임시 저장 되어 있고요. 요런 같은 경우에 요거 혁신명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요거 일단 이게 다 입력이 된 부분들이고, 수정을 하실 거다 하면은 아래에 있는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입력할 것들을 다 입력을 하고, 첨부 파일도 예를 들어 뭐 협업 관련 서류가 추가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협업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 버튼 눌러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이렇게 제출을 하시고 나서는 수정이 불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이제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면 이제 모든 지정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다음 화면에서 처리 상태가 제출로 되어 있으신지 꼭 확인하시고요. 요거는 아까 임시 저장 들어왔었던 경로랑 마찬가지로 여기 혁신 제품 지정 메뉴에서 지정 신청 조회 가보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제출되어 있다는 거 확인되시고, 저희가 아까 요거 혁신명 바꿨었는데 혁신명 바꾼 것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추가로 이제 수정해서 제출한 협업 관련 서류도 보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되고 나면은 이제 수정이나 뭐 따로 제출을 할수 있는 기능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실 때 신중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다 제출 완료된 상황에서 저희가 조달청 담당자들은 이제 제출된 서류나 뭐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만약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완 요청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안을 저희가 하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담당자 연락처로 문자가 가게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뭐 저희가 시스템이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담당자가 뭐 혁신 제품 담당자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문자 메시지를 못 받을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보안 요청이 됐는지, 뭐 서류가 나중에 잘 승인으로 넘어갔는지는 꾸준히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안 요청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안이 됐는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까지 수정해달라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보안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업체는 이제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게끔 열어드린 항목만 그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보안 요청 사유가 제안서랑 규격서였는데요. 요 제안서랑 규격서 부분만 이게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수정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조달청 담당자가 수정해달라고 하는 사항들은 확인을 하시고 수정을 해주시되, 보안 요청 사유에 있는 대부분들은 다 수정이 되어야지만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반드시 모든 보안 요청 사유를 수정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만약에 파일을 다 바꿨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안 제출을 하면은 수정 완료됐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제출로 뜨게 될 거고요. 이후에 조달청 담당자가 이거를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승인으로 바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승인을 하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승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요 승인이 됐다는 거는 이제 조달청의 서류 검토가 완료됐다는 내용이지 이게 뭐 평가가 끝났다거나 혹은 뭐 지정이 됐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승인은 어디까지나 그 처리가 완료돼 그 1차 서류 제출이 정상적으로 검토 완료되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사 대기 중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지사항에 띄우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어느 어느 메뉴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 진행 현황 여기에서 평가 결과 탭 여기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정 신청 조회거든요. 지정 신청 조회에서 테스트 신청 들어가시고 만약에 뭐 결과 나온 게뭐 21년도 1차에 뭐 건강 분야가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런 식으로 공지가 뜬다라고 하면은 뭐 제목 눌러서 가보시고 평가 결과 조회 탭이 들어가지실 거예요. 평가 결과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적격에 정량 평가 몇 점을 받아서 이렇게 합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상세 내역을 보시려면은 요거 상세 내역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원 뭐 다섯 분께서 어떤 식으로 정량 적부 판단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항목별 평가 점수는 요런 식으로 됐다. 그래서 의견은 요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규정에 보시면은 이 적부 판정을 먼저 진행을 하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 이제 만약 판단을 하셨을 때 이게 뭐 부적합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건 이제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목별 평가 점수가 동점으로 나와 있고 적부 판정이 부적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 보시면은 부적격 이렇게 표현되고 정량 평가 점수는 0점으로 나와 있을 건데 이게 뭐 점수가 0점이었다가 아니고 아예 정량 평가를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적부 판정에서 요런 사유로 이제 부적합이 돼서 이제 정량 평가를 아예 진행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요 사항은 저희 규정 보시면은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확인을 하시고 밑에 보면 의견들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견 하시고 다음번에 이제 요런 사유로 이제 부적합 또는 뭐 탈락이 되셨으니까 요거는 다시 재검토하시고 보완하신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신청을 하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혁신성 평가에서 합격한 업체들한테 저희가 추가 서류를 따로 받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불합격이 됐다거나 아니면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제출 등록 상태가 아니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만약에 합격한 업체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추가 서류 받는 부분이 열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최종 지정을 위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 부분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요 추가 서류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합격된 업체들한테 따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정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제가 쭉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사실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달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업체를 지원하고자 만든 사업인데 이게 생각보다 혜택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가져가실 수 있는 이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복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정 신청 동영상이든 매뉴얼을 통해서 업체가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게 신청을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여기 하단부에 있는 혁신제품 지정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동영상 보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정 신청부터 해서 나중에 뭐 지정되시고 계약되시는 데까지 아무튼 좋은 결과들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혁신조달과의 백주현 지원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